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뭐 수련을, 역점을 가지고 수련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수련 공부 중에 수련을 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수련도 있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수련법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작용이 있는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당시에 도반들하고 같이 또 수련했던 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수련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간혹 들은 일이 있기는 할 겁니다. 육경신이라고 해가지고, 경신일마다 그 잠을 안 자는 그런 수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육경신이라 그러면은 십간 십이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고,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그 10간 12지 중에서 57번째 경신일에 그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러면 57번째, 58번째, 59번째, 60번째 하면은 한 갑자가 이제 60일 만에 그한 해로 치자면은 60년 만에 되는 거고, 날짜로 보자면은 60일 만에 이제 한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일 같으면 두 달이기 때문에 육경신을 하게 되면 1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1년 걸리는 것을 경신했는 것을 6번 하면 6년이 되는 겁니다. 또 6년 했는 것을 또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6년짜리를 뭐 12년 하고 18년, 24년 이래 하면 어떤 큰 깨달음을 가진다. 그것은 옛날 도가에서 전해오기도 하고, 그 도가에서 전해왔던 어떤 수련법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리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 날짜는 보통 11시부터 시작되니까, 11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다음날 경신일 밤 12시까지 되니까, 한 25시간 정도 되는데, 11시, 그럼 잠을 자고 11시에 깨가지고 해도 뭐별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한 7시부터, 6시, 7시부터 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제 수련 11시부터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 15시간 정도 되니까 한 40시간 정도 잠을 안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껌뻑거리는 것도 안 되니까, 그 예전에 그 유황 스승은 집을 그 행랑채를 불을 질러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경신 수련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경신일, 왜 경신일로 쓰느냐, 그러면은 이 경신일날, 그 천상계의 어떤 그 사령들이 염라대왕, 뭐 염라대왕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천상계 뭐황그 천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령들이 보고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 경신일 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잠을 잘때 어떻게 생활하고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실제 살고 있는지 이런 장부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일이 경신일이라 그럽니다. 와가지고 보고, 그 사령이 보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런 거를 보고하는 날이다. 근데, 잠을 안 자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하는 겁니다. 잘때 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그런 수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뭐, 중국에서 전해오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뭐 중국에서 돌았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전부터 이런 수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우리 몸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각각의 그 영들이 모여가 있는 영체로서 이루어져가 있는데 그 영을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영으로 보지 않고 벌레로 봐가지고 그 죽음을 그 작용하는 그런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벌레가 활동 못하게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저 보고하지 못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잠을 안 자는 그런 어떤 축제 행사를 해가지고 그 경신일을 보내는 그런 그 전통 행사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유황의 그 태계 선생이 그 그런 일, 그 당시로서는 거의 뭐 역경이라든가 사서삼경 중에서 하고도 뭐 역경을 주역을 넣어가지고 같이 다 보고 별자리 보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 육경신을 수련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유황 선생이 그 집을 횡령체 불을 질러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잠이 하도 오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 그런 그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육경신이라 그러는 거는 여기 적힌 것과 같이 이제 이런 간단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경신이 이제 60일인데 그것을 그 두 달이지 않습니까? 6회 하면은 1년이게 되고 그것을 여섯 번 하게 되면은 6년인데 그러면 이 6년에 육경신 하는 건데 이것을 다시 또 이제 6년짜리를 또 하면은 처음 하면은 또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뭐네번 하면은 천안통이 열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4번까지 그러면 사륙 24, 24년 동안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동안 6번 그걸 했는데. 근데 그날은 유난히도 또 잠이 더 옵니다. 다른 날보다도. 일부러 잠안 자려 그러니까 뭐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잠이 더 옵니다. 안 졸, 그러니까 잠안 졸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운동도 하고 도반들하고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그 동반수행 수련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가지고 도장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그 수련을 하면은 오히려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단식이든 육경신이든 뭐 여러 가지 수련법 중에서도 육경신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이 1년을 6번 하면은, 이제, 육경신이 되는데, 육경신을 한번 하면은, 그, 이제, 일경신을 봐가지고, 일경신은 동방, 청재신장, 그, 청재신장의 그, 동방에서, 동쪽에서 작용하는 그, 청색을 관장하는 그, 황제, 그 신장, 그런 신장의 영향을 안 받게 되고, 이경신 때는 남방의 염제신장, 이런 건 염제신장, 백제신장, 이거는, 우리나라 무가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신장, 물론 신계 쪽이니까, 이제, 무가는 신계 쪽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무가에서는 이런 언어도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흡수돼가지고 지금 뭐 많이 쓰고 뭐 그래 하긴 하는데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이름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데 어쨌든 뭐그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그 다음에 중앙 하는 거는 동서남북 중앙 이것은 오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섯 가지 방향. 그래서 이 6번 하면은 이 오방 신장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뭐 첫 번째는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하고 세 번째 실패했다. 예를 그려내는 것 때문에 이 백제 신장에 대해서 그 영향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다 성공하는 것 되면은 각각의 신장 그 오방 다섯 가지 방그 다섯 개의 방향에서 작용하는 신장들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천안통이다 안 그러면은 그 뭐 둔갑을 한다 하지 뭐 그런
자기 은닉술을 쓰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술을 쓰는 데 있어서, 실제 신계는, 신은 도술입니다. 신은 깨달음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통하는 거, 그 신과 통함으로 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의 영향, 내가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의 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경신이라 그러는 거는 오경신하고 육경신 때는 이 다섯 방향의 신장들 전체한테 모아가지고 저거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잠이 더 온다 그럽니다. 잠이 더 실제 뭐 이런 육경신제뿐만 아니라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 다 잠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거듭될수록 또 잠이 또 더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련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금방 그거는 모르지만은 지금의 내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공부해서 온 것인지 안 그러면은 육경신을 해서 그런 것인지 뭐 그는 저는 또 어느 쪽에서 어떻게 작용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보너스와 같은 그런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가지는 이 동쪽에서 저 하는 거는 어떻고 남쪽에서는 어떻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음양 오행법에서 보면 이건 설명이 잘 되어져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작용하는 그 신장으로 보면은 그 방향에 따른 그 작용되는 신장들의 작용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가지 육경신 하는 거를 뭐 육경신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뭐 크게 연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요한이 공부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작용이 있는가 싶어서 또 해보기도 하고 호기심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다행히 어떤 작용이 있으면은 다행이기도 한데 우리 속에는 아까 영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관장하는 거, 또 뭐 화를 내는 거, 또 뭐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 또 내가 뭐 대장되고 싶은 거, 또 뭐 또 불쌍하게 보는 거, 사랑하고자 하는 거, 여러 가지 각각의 똑같은 체력적인 거, 여러 가지 능력들의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담겨져가 있는 것을 육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담겨져가 있는 것이 영들이 각각의 영들입니다. 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갖춰진 것이 실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나 동서남북 중앙 각각의 가치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르게 되는데 이것이 담겨져가 있는 것이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면은 이쪽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보면은 목으로 보자면은 목기는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금기라고 보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금기는 아주 작고 또 수기운도 아주 작고 그 다음에 화기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고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가 있는 것이 원만하다. 원으로 꽉 차가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원만하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데 그러면 원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지금 위에 거 보자면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는 아주 풍부합니다. 또 아래로 봤을 때는 또 이쪽 부분이 많이 풍부하게 되고 실제 이쪽 부분에는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야 될 부분에는
이 부분이고 아래쪽에도 채워야 되고 그러면은 실제 부족한 부분은 이만큼이고 여기서는 이만큼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야 이제 원만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각의 그 사람들의 영체를, 영체의 작용으로 보면 됩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또 과한지, 과한 것을 풍선과 같아가지고 과한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은 작은 부분에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한 것을 줄여야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다 그러지만 그 무한한 에너지도 역시 또 유한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태여 또 이제 십자가로 중심 기준선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 영체와 마찬가지 이 영체 그 사람의 영체의 지도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졌단 말이지. 이 정도 돼가 있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꼬여져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데 입장에서 잣대를 이렇게 놔줘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나 너무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준점을 안 되고도 그러면은 어떤 영체로서 어떤 형태의 영체로서 이루어져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영체들도 있을 거고 뭐 사람마다 각각의 틀릴 거단 말이지. 이렇게 꼬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많이 꼬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많이 꼬여져 가지고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꼬인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이 원만하다. 오히려 원만한 쪽이 더 가깝다. 이 꼬인 부분에는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채우고 줄여야 되는 부분만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영지도, 영지도를 그려볼 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운으로서 육체적인 거나 사고방식에서의 작용되는 내면의 어떤 근본에서 나오는 그 기적인 작용, 기적인 작용과 영적인 작용은 또 참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그 아직도 발현되지 않았던 근본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이 드러날 때 기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본질에서 갖고 있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도와 영지도, 기지도와 영지도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고급 과정이라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왕 나오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영지도와 기지도. 그러면 영과 기의 그 사람의 작용되는 것을 지도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의 어떤 기요 영 이게 기지도다. 예를 들어서 기지도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시작돼 가지고 된 것 되면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기로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점점 보완되는 겁니다. 점점 보완되어지니까 점점 깎을 부분과 채워야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보완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설계했는데도 집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채근하고 독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에너지를 작용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때까지 오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한 달 걸렸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살피고 이래 함으로써 뭐 20일 걸릴 수도 있고 뭐 25일 걸릴 수도 있고 그는 5일간 줄일 수도 있고 10일간 줄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될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자기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점점 바꿔나가는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지도로 꼭 표현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서 서울 가는 내비게이션 비행기로도 가고 철도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고 뭐 국도로도 가고 바닷길로 가기도 하고 둘러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명상센터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는 기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 이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라고 썼지만은 이 근본에서는 이 영인데 이 영은 이 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다시 이제 체를 이루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화되기 때문에 영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체는 사람의 인체에 인체에 이 영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의 한글에서 이영과 미음의 개념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체는 아까 얘기대로 그 영지도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면 이 영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리딩 해가지고 풀어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도 마찬가지 리더기를 통해서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 단계제가 있는 거와 그거면 정보 그 단계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리더기를 통해서 컴퓨터 화면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필터적인 어떤 리더기로 통해서 그 사람이 능력에 따른 그 리더기가 되겠지. 그걸 가지고 이 영체의 어떤 성질을 그 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영체를 가지고 상대에게 어떤 작용을 시키면은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쁘게도 쓸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개인 정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주 근원적인 개인 정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근원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지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바르게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영지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나중에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돼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보다는 자 육경신 경신일날 잠 안 자는 육경신 수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육경신으로 해가지고 실제 뭐 깨달음을 가지게 하고 또 왜곡돼가지고 영생하는 방법으로서 아까 그 죽음령 그 사람의 그 죽음을 관장하는 삶에 대해서 언제 데리고 갈 거 여러 가지 이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련이라서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뭐 전설처럼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만 보면은 만약에 그런 수련을 오래 했는 것이면은 한 조선시대 사람도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 죽음에 관한 뭐 근데 죽음보다는 깨달음에 대한 의미가 더 안 크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또 한번 해볼 만하는 그런 수련법이기도 합니다.
그, 뭐, 조상들은 근거 없이 뭐, 그래 하진 않았으니까, 꼭 오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큰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또, 아까 신장, 어떤 신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기의 어떤 자유스럽고 새로운 정보로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육경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